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이펙터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와우. 이야. Yeah. 오늘 리뷰할 제품은 미국에서 왔습니다. 네. 3D프 오디오 옥타버 브레. 네. 이게 옥타버인가요? 옥타브레인가요? 이게 팀 레페브레라는 네. 그 베이시스트가 있어요. 아. 그분 때문에 나온 이펙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옥타브 브레라고 하는데 이게 MK2 예 네, 버전 두 번째 버전이고요. 네. 원래는 NK1에서는 버전이 걔는 이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그 모든 게 여기 다 들어갔어요. 와. 와. 그래서 얘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서브 여기 노브가 하나 있어요. 추가가 됐어요. 근데 전에는 그냥 서브 버튼만 있었는데 노브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서브라면 약간 그 덥스텝 그런 네. 네. 그런 사운드 약간 일렉트릭 그런 베이스에서 옥타브 걸고 뭐 디스토션 걸고 드라이브 걸고 그래서 약간 일렉트릭한 사운드 내시는 분들이 네. 예, 그 중에서 이제 되게 유명하신 베이시스트가 그 팀 레페브레. 아, 예.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붙은 거군요. 그냥 옥타버랑 브레랑 디스토션하고 옥타브 브레. 네. 말해, 발음 좀 어렵긴 하지만 네. 네. 이 로고도 바뀌었어요 심지어. 그러네요. 예, 네. 원래는 이제 삼엽 잎사귀가 이제 세 개 네. 있는 삼엽이었는데 삼엽사가 지금 네, 이렇게 세 개 어쨌든 삼각형으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네. 네.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네. 그 저는 이 전 버전의 옥타브 브레를 썼는데요. 지금도 쓰고 계시죠? 네. 네. 지금 이번에 달라진 점이 이게 모드가 지금 병렬로 바뀌어가지고 네. 네 드라이 시그널 여긴 보면 이제 클린이라고 써 있는데요. 베이스 이펙터가 걸리지 않은 옥타브가 걸리지 않은 클린 레벨을 조정하는 노브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옥타브 볼륨이 따로 있습니다. 네. 네. 전에는 여기가 그냥 볼륨 믹스 톤이었죠? 네. 볼륨 믹스 톤 있어가지고 네. 따로 드라이 시그널을 조절할 수 없었고 네. 믹스로 그렇죠. 네. 그리고 얘는 이제 병렬인데 12시에 놓으면은 설명서에 보면 이제 유니티 게인이라 그래갖고 그 껐을 때랑 켰을 때랑 볼륨 값은 같아요. 그리고 옥타브를 끄면은 네. 이 볼륨에서 그냥 부스터처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부스터 이펙터로도 쓸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양이 그렇게 확확 바뀌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적당하게 맞습니다. 옥타브 쓸 수 있게. 네. 그래서 용도가 뭐 그런 용도가 아니니까 이펙터 그렇죠, 자체가. 네. 네. 일단 여기서 쓰는 베이스는 네. 네. 사용하는 베이스는 펜더 멕시코 디럭스 모델입니다. 맞습니다. 5연이고요. 네. 네. 5연이고. 내기 좀 두께감이 있어요. 네. 네. 색상이 서프 펄. 네. 네. 아주 예쁘죠. 네. 서프 네. 그린이 아니고 그렇죠. 펄이 들어간 펜더는 여기 디럭스가 네. 이렇게 약간 인라인으로 되어 있어 갖고 요게 네. 요게 이제 특징이죠. 맞습니다. 네네네. 네. 요 패그.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괜찮아요. 네. 소리가 좋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가격 대비해서 네. 이게 200만 원이 안 되는 베이스인데. 네. 네, 일단 요걸로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서브 스위치가 따로 있으니까 서브 말고 네. 네. 지금 예, 오늘 한번 네. 눌러 네. 네. 오, 지금 다 가운데. 네. 네. 아래 톤은 네. 일단은 이펙터를 테스트할 때는 뭐든지 극단적으로 하는 게 네, 좋기 그쵸, 때문에 어떤 네. 이 노브가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게인은 유니티 게인, 볼륨 값이 같게 해 놓고 네. 네. 톤도 가운데로 해 놓고 일단 네. 옥타브 여기 노브만 풀로 올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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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일단 톤을 다 내려볼게요. 네. 좋네요, 이것도. 좋네요. 네. 네. 그러면 아까 뭉글뭉글하니. 이제 가운데랑 톤을 다 이제 내려오고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네, 다 올려서. 네. 오. 아, 확실히 사네요. 네. 이 상태에서 옥타브를 조금씩 줄여보겠습니다. 네, 연주 계속 해볼게요. 셋이. 한시 12시
12시. 네. 이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12시 이하로 내리면 옥타브 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옥타브를 쓸 건데. 그쵸?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서브를 서브 여기 네. 이걸 먼저 한번 아 그럴까요? 네. 요거 네. 이 상태에서 아마 요거 팀이 네. 팀 레페브레가 쓰는 아 그 설정이에요. 그렇구나. 네. 제가 아까 고민 해보니까는 그러네요. 이게 왜 있나? 왜 이 팀이 왜 있나 했거든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름이 팀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이 팀을 그냥 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 아, 네. 팀 모드가 있는 거죠. 네, 팀 모드를 쓰면은 소리가 좀 더 하이가 살죠. 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이펙터랑 물렸을 때 이게 아마 이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팀이 이걸 넣어달라고 해서 생긴 것 같아요. 네. 아, 오프하면 네. 좀 다르네요.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고. 근데 이 정도면 아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다시 볼게요. 다시 들어보시면 드라이브도 살짝 걸려 있는 느낌이 나고요. 다시 오프 해볼게요. 네, 뭔가 지글지글 끓는 사운드가 네. 나옵니다. 그리고 좀 단단해지고. 네. 아 그러네. 네, 다르네요. 네. 이 상태에서 올려보겠습니다. 둘, 셋, 넷. 그러네, 약간 드라이브 같은 질감이. 근데 볼륨은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네, 볼륨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커지지 네, 않고 네. 음색이. 네, 네, 톤이 달라지네요. 음색이. 우와. 괜찮네. 근데 네, 그러면은 다시 원래 거대로 하고. 근데 여기 서브 모드 서브 스위치를 키게 되면은 얘네들은 안 먹어요. 바이패스가 되는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네. 서브 모드만 했고 이 노브로만 조절이 가능한데 아하. 일단은 스위치 풀로 해놓은 다음에 네. 눌러보겠습니다. 일단 안 킨 거. 네. 일반 버전. 켜볼게요. 와. 뭔가 이게 덥한 사운드가 나오네요. 오, 네. 여기 아 이래서 얘가 슬리프 오디오만이 낼 수 있는 이게 그 사운드가 있거든요. 그게 여기 서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거 서브를 다 줄여보면 네 어떤가요? 네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이거 그냥 그쵸. 진짜 서브의 볼륨이네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이펙터가 두 개라고 보시면 되네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서브 옥타버랑 그냥 일반 옥타버랑. 네. 그 이전 버전의 옥타브는요 믹스를 네. 끝까지 돌려야지 이 서브 사운드를 낼 수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번에 나온 버전은 네 그냥 이펙터가 하나 더 있어서 네네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려볼게요. 네. 아 양 조절이 돼서 좋네요. 네. 네. 그러니까 서브를 쓰지 않았을 때 레벨하고 그쵸. 서브를 썼을 때 레벨을 맞출 수가 있어서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냥 옥타브 쓸 때는 그냥 이것만 쓰다가 뭔가 좀 더 브릿지나 삽입 부분에서 맞습니다. 예, 또 강력한 사운드 좀 낼 때 다 올려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는 여기를 만져도 네,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 요 모드에서 그냥 노브만 볼륨 조절만 돼요. 근데 이 서브 사운드가 그대로 네. 볼륨이 조절이 되네. 그러네요. 예. 아, 좋다. 네 이게 네. 아 근데 이제 많이 못 갖고 왔고 이게 오자마자 다 나가서 네. 네 빨리 이렇게 다시 할 것 같습니다. 더 가지고 올게요. 네 저는요 아 이게 아주 저는 취향 저격인 모드가 이 팀 모드가 저는 너무 좋은 모드, 것 같아요. 네 다시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팀 모드를 쓰다가 네. 필요할 때 이제 썹 요 베이스를 쓰시면은 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팀 모드 네. 하고 약간 셋이 네. 네 스윗 스팟인가요? 네. 이게 과하지도 않고 여기서 이제 볼륨만 조금 올려볼게요. 예술입니다, 여러분. 네. 아 이거 거의 이렇게. 네.
미쳤네요. 제 보드에 바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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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아니 뭐 아...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너무 좋은데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이펙터를 이제 뭐 가져오니까 뭐 판매하려고 가져오는 거긴 한데 대부분 제가 가져오는 것들은 제가 다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얘는 바로 올리고 싶어요. 아, 그러게요. 네. 저도 바로 바꾸고 싶은데요. 큰일 났네. 아니 큰일 났네 이거. 이거 품절? 네. 야... 네. 이전보다 확실히 디자인도 더 예쁘게 나왔고요. 그러네요. 네. 일단 소리의 성향은 거의 캐릭터는 기존 버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 기존 버전하고 똑같은데 활용도 면에서 네 일단 이 팀이 추가된 게 일단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네 서브 모드를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 전에 나왔던 마크 1 버전이 네. 너무 잘 나왔어 갖고 그 큰 버전 네 큰 네. 버전도 그렇고 작은 큰 버전도 사실 서브 스위치 하나라서 맞아요. 믹스 다 올린 거랑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너무 잘 나왔어 갖고 거의 걔는 이제 지금 뭐 명기라고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보스의 OC2, OC3 이런 사운드랑 약간 달라요. 네. 그러니까 원래 걔네들이 이제 OC2를 약간 모방해서 만들긴 했는데 좀 더 일렉트릭 사운드에 가깝게 그렇게 만든 옥타버라서 얘는 그러니까 옥타버가 또 있으셔도 얘는 또 다른 캐릭터로 네, 네 쓸 수 있는 캐릭터가 완전 네. 달라갖고 네. 그러니까 OC2 있으신 분들도 요걸 쓰시더라고요. 네. 다른 이펙터랑 비교해 보실 점이 뭐냐면은 디지털 옥타브가 아닙니다. 얘는 그렇죠. 네, 네. 아날로그 이펙터기 때문에 맞아요. 그 디지털 이펙터 디지털 옥타브 네 디지털 옥타브에서 나오는 그 사운드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 가볍지가 네. 않아요 사운드가. 네. 네. 이 아래쪽에 생성되는 그 옥타브 네. 사운드가 믿을 때 없고 네. 뭐 EQ에서 안 만져도 충분히 네. 그리고 이 팀 모드 예술입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네 제가 뭐 톡방 같은 데도 가끔 활동하지만 무조건 얘는 가셔야 된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그러네요. 네 엄청 또 더 위험해졌습니다. 네. 아 참 너무 좋네요. 네. 아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는 이제 둠이라는 또 이펙터가 있거든요. 아 둠이요. 네, 네. 그것도 이제 마크 2가 나왔어요. 아이고야. 네.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 네. 같이 묶으면 이제 네. 네. 일렉트릭 사운드의 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이거 또, 리뷰를 더 이어나갈 수가 없겠는데 이거 빨리 저희 보드에 얹어야 되겠어요. 네. 네. 아무튼 보드에 얹히고 서로 리뷰를 다시 한번 더 네. 해보는 걸로. 저는 기존 네. 버전하고 이거랑 한번 차이를 네, 느껴보고 싶네요. 네네네. 네. 리뷰 또 따로 네. 도베이스 채널에서 해주실 거예요. 네, 팀 모드 좋네요. 네. 예술입니다, 여러분. 이 공연 때 근데 쓰기도 충분히 좋아. 네, 네,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원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옥타버도 잘 쓰고 계셨죠? 네,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서 네네. 이게 지금은 저희가 이 이펙터의 캐릭터를 확실하게 들려드리려고 조금 양을 과하게 해서. 들려드린 면이 있지는 네, 없지 않은데 네. 공연 때는 이거를 믹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조금 적게 걸기도 하고요. 이렇게 요즘 조금 또 네. 우리나라도 음악 추세가 일렉트릭 음악들이 많이 또 밴드들이 많이 생겨서 네 그리고 저도 옥타브랑 드라이브랑 그 다음에 네. 필터 이렇게 네. 해서 신스 사운드 만들어 쓰거든요. 네. 약하게 걸어도 충분히 뭐 다른 네. 뭐 솔로나 그런 거에 그렇죠. 아, 혹시 이런 걸로 약간 솔로 플레이 같은 거 하면 좀 약하게 걸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솔로 할 때는 저는 조금 많이 거는 편이긴 한데요. 네. 한 이 정도 한 3시 정도 해볼까요? 네. 아 서브를 빼볼게요. 아 네. 톤 다 올리고 팀 모드. 가격으로 좋네요. 네. 아, 네. 네.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일단 오늘은 리뷰를 여기까지 마치고 더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예요. 네. 네. 아 진짜 좋다. 너 왜 네. 이렇게 이제 나왔니?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네 저희가 너무 흥분해갖고 여기까지 리뷰하고요. 다음에 네. 또 사운드 또 들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른 이펙터랑 같이 물려서 네.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좋은데. 좋은데요. 아, 진짜 좋은데요. 진짜 좋아서 나도 흥분했어. 네. 모르고.